최근 대만의 지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저녁 11시 35분에 화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7시에는 규모 3.6과 3.7의 연속 지진이 발생, 21일에는 타이난시 성부 동북동쪽 36.4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6의 내륙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의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일본 류큐 해구와 연결이 되어서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를 통하여 도카라열 도로 지진이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 전인 10월 24일 오후 2시 11분 34초에도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62km 지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지진은 경제적인 영향도 주었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0월 24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디램 반도체 대만 현지 생산 공장 가동에 일부 차질을 겪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대만의 전 지역에서 감지될 만큼 올해 타이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이었습니다. 규모 6.5 강진 발생 1분 뒤에는 규모 5.4의 여진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푸젠성과 저장성 등 중국 본토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12월 14일 인도네시아의 규모 7.6 강진 이후에 이틀 뒤인 16일 오키나와에서 멀지 않은 규슈 남부 해상의 아마미 오시마에서 규모 3.4와 4.1의 연속 두번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2일에는 오키나와 본섬 근처에서 규모 4.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3일 목요일 새벽에는 오키나와현 이리우모테 부근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4일 인도네시아 규모 7.6의 강진 이후에 대만과 난세이제도의 일본 류큐 해구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